아,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신체적으로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.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. 귀여워. 어떻게 보면 좀 포기를 한것 같은 느낌? 백미남 애프터 공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연을 공개하는 시간이에요. 효과를 톡톡히 봐가지고 그 기쁨을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일단 저의 가장 친한 사람이고 제가 힘들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요. 추천하러 나온 거예요? 네네. 저만큼 백미남 치료가 좀 간절한 친구. 진짜. 네. 외모 때문에 저보다 더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. 진짜. 맹맹한 도움이 꼭 필요해서 네, 제발 부탁드릴게요. 야, 근데 이제 본인이 가슴앓이 할 정도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고 좀 궁금해지는데요. 그러니까. 어떤 사연인지. 자, 그럼 제가 얼른 저내 남자를 만나보고 저희가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같이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사연 신청자입니다. 베이크 미남을 통해서 집에만 있는 우리 형이 좀 건강하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친동생. 제가 기억나요. 누워서 계속, 네. 맞아. 동생이 계속 누워있었어. 진짜 안 갈래. 아니, 계속 진짜 누워있는 장면만 그죠? 누워서 항상 과자를 먹었어. 운동이 좀 살피지. 진짜 안 좋은 그거 안 쪘어? 아니, 솔직하게. 내가 봤을 때 뭔가 많이 먹어요. 예. 네, 좀 뭔가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병으로서 좀 봐준다. 진짜 누구씨? 이거 발음 바뀌었는데요? 와, 이렇게 하니까 더 화나는데? 진짜. 네. 그렇네. 형으로서 좀 가슴도 아프고 좀 속상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 모습이 너무 낯설어. 그러게. 다르다. 찾는 거 있어요? 네? 딱히 없어서 지금 한번 볼게요. 맞아요. 네. 사실 지금 보니까 예전 모습을 잊었어요, 사실. 진짜. 맞아요. 저도 좀 적응이 안 되네요. 지금 옛날 모습이. 저 사장님. 네. 혹시 약간 검정색 청자켓 있나요? 이거 검정색도 있나요, 혹시? 너무 밝은 거요. 좀 어두운 걸로. 좀더 어두운 거. 선생님도 검정 옷을 많이 찾네요. 네네, 검정색. 저랑 비슷하네요. 이거는 사이즈가 큰거 있나요? 원 사이즈인데 되게 크게 나와서. 오버핏으로. 원 사이즈라 크게 나왔어요. 그래요? 이것도 원 사이즈.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체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좀 패션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. 원하는 옷을 입기도 어렵고. 요 바지 입기 괜찮아요. 네, 한번 입어볼 수 있어요. 사이즈입니다. 야, 여유증이. 어렸을 때부터 좀 여유증이라는 게 있었어요. 살이 쪄도 여유증이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. 심한 수준이죠? 심하시네. 여유증이 이제 여성형 유방이라고 그냥 남자인데 이제 좀 여자분들처럼 가슴이 나오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좀 돌출이 돼서 쉽게 말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? 중학교 이제 들어가는 있으셨구나. 시점부터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신체적으로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. 진짜 옷 입기도 좀 불편하죠, 사실. 그래서 더 큰 걸 찾으시는 거구나. 가장 크게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이 이제 막 일부러 여기를 남자애들이 막 장난으로 좀 만진다던가. 그렇죠. 어릴 때는 그때마다 되게 좀 그럴 것 같아요. 되게 수치스러웠다.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많이
혐오스럽다고 생각을 해요. 아니, 스스로가 진짜. 심하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뭔가 제 자신이 많이 싫어지는 것 같아요, 볼 때마다. 그래서 거울을 안 보게 되거나 일부러.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. 아, 귀여워. 어떻게 보면 좀 포기를 한 것 같은 느낌? 예, 근데 사실 저런 저 식생활도 중요하긴 한데, 그죠? 열창하네요. 이렇게 같이 일어나서 같이 즐기고 싶었는데 뛰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게 이제 남들한테 저 보일까 봐 아 내가 여유증이 있는 걸 아 쟤는 남잔데 왜 가슴이 나와 있지라는 거를 인식하게 될까 봐 그치 이제 상대방이 되게 이거를 가리려고 막 약간 어깨를 좀 되게 움츠러들고 약간 뭔가 그러겠죠. 사람들 맞아요. 시선 의식하고 예. 많이 안 좋은데요. 저는 이제 뭐 라운드 숄더나 이제 거북목도 되게 심해지고 자세가 안 좋으면. 안녕하세요. 뭐 먹을래? 일단 마실 거부터. 나 아이스티. 저 아이스티. 그리고 저는 우유 따뜻한 거랑. 그리고 일단 에그 타르트 하나 주시고요. 추천 메뉴 세 가지만 좀 주세요. 와 추천 메뉴 세 가지? 추천까지. 네네. 그리고 성격은 되게 네. 괜찮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에그 타르트. 네. 다 하나씩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먹어봐. 많이 드시는데요? 예. 야. 오 많이 드시긴 하시네요. 예. 약간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좀 성격 자체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. 좀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생각이 제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좀 가끔은 생각을 하다 보면 되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. 뭐 그러면은 또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입이 터져서 또 많이 먹게 되고 악순환이죠, 그죠? 그렇죠. 여유증으로 또 가게 되고 어우, 잘 먹는다. 아유, 잘 먹네요. 아이고야, 엄청 드시네요. 근데 저렇게 먹고 운동을 하면 좀 괜찮은데 운동 안 하면 또 살이 되고 가슴이 되고 막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거든요. 여유증이라는 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없어진다고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. 이제 다이어트 같은 부분은 제가 이제 종종 실패를 했고 아 저게 다이어트도 되지만 저 근력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도 막 기분도 안 좋아요. 아 또 살찌고 나 맨날 왜 이 모양이지? 이러면서 스트레스는 또 받고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또 먹고 어우 스트레스가 계속 저렇게 빵, 라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혐오하기까지 하더라고요. 약간 아 난 왜 이러지 진짜로? 아 난 왜 내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먹는 거 하나를 식욕을 조절을 왜 못할까? 아 나는 이렇게 뚱뚱하게 살아야 되나? 약간 계속 살만 찌워야 되나?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건강이 좀 걱정되긴 해요 지금은.
진짜 건강이 걱정이다. 왔는데 그때 저도 막 요로결석이라는 그것도 왔었고. 막내 동생은 좀 이제 감량을 하면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그렇게 원하는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요. 사실 여유증 스트레스로 힘든 상황은 좀 저희가 매우 공감이 되는데 여유증을 핑계 삼아서 또 더 이상 또 본인을 스스로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오히려 덜 먹어야 할 인스턴트를 뭐 먹거나 네. 집에서 누운 채로 또 군것질을 하는 습관도 다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. 네네. 네. 맹민함의 특급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한 거 이제 미리 봤는데 스트레스도 현재 굉장히 높고 아 스트레스도 높나요? 네 높아요. 네.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파가 이 하이베타파 감마파인데 네. 다 전반적으로 이제 뻘겋죠. 네. 그래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고 있고 우울 점수가 25점이 넘어가면 중증이라고 봐요. 네. 대근 씨 몇 점일까요? 저요? 저는 딱 20점? 31점. 31점이에요. 아. 우울한 게 상당히 심한 상태. 아, 네. 내가 느끼는 것보다. 네. 진짜 분노를 많이 하고 있네요.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요? 그 뭔가 거울 본다던가 그럴 때 있잖아요. 내 얼굴을 마주 그러니까 볼 때? 내 자신을 마주 볼 때 화가 많이 나. 제 스스로한테. 외모적인 부분 때문에 좀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일단 전 평범하고 싶은 거거든요. 뭐 특별하다기보다는. 그래서 오히려 좀 진짜로 변화가 되고 싶으면 네. 나의 뭔가 약점이나 네. 부족한 네. 점에 대한 수용이 가장 중요해요. 그것도 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. 그것도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. 지방 조직보다 좀 더 용량이 낮은 조직들이 이렇게 관찰되거든요. 원래 정상적으로 성인 남성은 유선 조직이 발달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유륜 아래로 유선 조직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살을 빼더라도 저절로 유선 조직이 없어지진 않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제거해주는 수술을 할 것이고 나머지 대흉부 위쪽으로 보이는 피하 조직들, 지방근 입술 이렇게 다 진행을 할 겁니다. 여유증에 단계가 있는데 사이먼 클래시피케이션 기준을 했을 때 2B 또는 3 정도에 해당하는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인관계에서도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또 볼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척추가 자꾸 앞으로 조금 휘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. 그리고 또 얇은 옷이 비칠까봐 입지 못하는 점 이게 사실은 당사자분들한테는 기능적으로 굉장히 좀 괴로운 점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후 삶의 질과 수술 만족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기능 개선에서도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제가 좀 눈이 좀 작고 이렇게 날카롭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을 때도 되게 약간 좀 째려보는 듯하게 나오더라고요. 조금만 볼게요. 눈 감고요. 눈 한번 떠볼까요? 저를 볼까요? 눈꼬리가 살짝은 올라간 느낌이 있어서 좀 빠나워 보이는 느낌이 있고 윗눈꺼풀이 좀 많이 좀 처져 있어요. 검은 눈동자가 많이 가려져 보이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졸려 보이고 멍해 보이고 좀 피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뭐 졸린 눈 교정, 안검하수 교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더 교정해가지고 눈 뜨는 힘을 좀 좋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마 쓰는 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이 검은 눈동자를 가리고 있는 이 세로폭이 조금 더 커져서 수술하고 나면 지금의 이제 졸린 느낌, 멍한 느낌에서 이제 좀 더 선명하고 명료한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좋은 이제 인상을 줄 수 있을 겁니다.